천안시 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공동수행과 천안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 정기후원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 일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6일 천안시 맑은물 사업본부 음악분수 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일봉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라인 댄스, 포크 기타, 웰빙 댄스, 캘리그라피 전시 등을 선보였습니다. 천안시 수신면 행복키움지원단이 지난 16일 신규 단원을 위촉하고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밑반찬 전달 및 안부 확인 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